반유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영어 관련 제품이 아니라 주방에 관련된 용품인데요. 쓰임에서 나온 마리벨 테이블웨어입니다. 오랫동안 써도 질리지 않는 네,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어떤 예쁜 것들이 있는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바로 지름신이 바로 내려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뜯어볼까요?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아름다움 마리벨 테이블웨어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매트가 색깔별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가지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뭔가 식탁에 맞춰가지고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직사각 접시입니다. 코지핑크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랑 또 원형 접시 두 개. 요거는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종지. 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예쁜 코지핑크의 머그컵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정말 자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각 접시. 요것도 색깔별로 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형 접시예요. 원형 접시는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네. 요렇게. 핑크랑, 그 다음에 크림 색깔이에요. 네. 정말 예쁘지 않아요? 크림 화이트랑 코지 핑크. 그 다음에 원형 접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머그컵. 이번에는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핑크랑 같이 네, 세트랑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저 받침까지 있습니다. 정말 잘 쓰일 것 같지 않나요? 진짜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게 무광이라고 이게 무광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을 담으면 또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음식 담기 전에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 일단 뭔가 안 들어가 있어도 네, 굉장히 예쁜 느낌,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게 바로 마리벨 테이블웨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간식을 먹기 위해서 군고구마를 한번 육각 접시에 담아봤거든요. 보이시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군고구마 하나도 예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플레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동치미 국물 하나, 그냥 시금치 하나, 김치 하나도 이제는 정말 맛깔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게 플레이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그냥 일상이 뭔가 그냥 그렇게 일상적이지가 않고 뭔가 내가 오늘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 주방을 쓰임의 마리벨 4인 홈세트로 예쁘게 꾸며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반유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